그리고 좀 괜찮은 집에 딸 자식 시집 보냈다고, 처갓집 좀잘 사는데 아들 보냈다고, 그거 함부로 숟가락 꽂으려고 하지 마. 그 양아치야. 아, 난 정말 싫어.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이제 이거는 진짜 꽃님들이 심도 깊게 들어야 돼. 자, 오늘의 사연. 양우민 남자분입니다. 음력 89년 1월 8일. 인동살이 바로 치고 들어오는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튜브를 보다 우연히 선생님 영상을 보고 팬이 된 35살 예비신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남기게 된 이유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고 어디다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싶어 이렇게 남겨봅니다. 예비 신부는 저보다 3살 연하이고 지인 소개로 만났습니다. 비슷한 직업군이라 말도 잘 통했고 무엇보다 저를 너무 사랑해 주는 게 느껴져서 3년 열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참고로 결혼은 두달 뒤인 12월 달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다행히 결혼 준비는 별탈이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곧 신혼집도 인테리어가 마무리돼서 입주 예정입니다. 완전 비둘기 집이네.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절 사랑해주는 예비신부, 곧 입주할 신혼집, 양가 가족들의 축하까지 더할 나위 없는 정말 결혼 생활인데 딱 하나가 너무 힘들어요. 그건 예비 장모님의 지나친 간섭. 연애할 때는 크게 못 느꼈어요. 근데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장모님이 간섭이 시작됐어요. 신혼집 구할 때는 신혼집 위치부터 충수까지. 대박이다, 이거 진짜. 장모님이 사셔? 응? 따님이 살지, 사위랑 왜 이래. 장모님이 관여하셨고, 인테리어 할 때는 벽지부터 장판, 심지어 커튼 색깔까지 사사건건 다 관여를 하셨어요. 미치겠다, 이거. 만약 장모님 성에 안 차면 본인 성에 찰 때까지 계속 잔소리를 하세요. 장모님이 살아? 여기 신혼집에. 아, 지정신이냐고! 처음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간섭의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지금은 장모님 전화만 와도 짜증부터 밀려와요. 그 차단해, 수신 차단. 그리고 결혼할 때 예비 신부 가족 쪽에선 한 푼도 안 보태 주셨어요. 대박이네. 아니, 따님이 얼마나 대단한 직업과 연봉과 학벌과 외모가 갖춰 주셨으면, 야, 돈 아픈 안 들이고, 이렇게 갈 수가 있구나. 부럽다. 형편이 좀 어렵거든요. 처갓집이 여유롭지 않단 뜻이야. 그치만 저도, 저희 부모님도 다 이해하고 결혼을 하려는 건데, 요즘은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예비 신부는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몰라요. 말을 안 했거든요. 참, 그 예비 신부도 눈치 하나 없네, 진짜. 정신 차려야지. 아니, 이렇게 시시콜콜에 관여를 하는데 스트레스 받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나? 저는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데, 다행이에요. 사랑하니까. 장모님과는 그만 엮이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있는데 내가 열받네. 자, 우리 예비 신부 잘 들어봐. 시어머니가 똑같이 우리 엄마처럼
장판에 벽지에 커튼 색깔에 무슨 인테리어에 오만대만 다 간섭을 해서 내가 살 집인데 마치 시어머니가 살 것처럼 얘기를 해. 기분 어떨 것 같아? 역지 사지. 모든 것은 서로의 입장을 한 번 정도는 바꿔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내 자식만 귀해? 남의 자식 데려다가 가족을 맺는다는 건 우리가 길 가다 오다 가다 눈 맞아서 만나는 시절이 아니잖아. 집안과 집안이 만나서 한 가족이 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자 우리 양우민이 요 사례자분은 1월 8일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인동살도 있고 연애운, 결혼운 이 모든 게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일륜지 대사를 치르는 건 맞아. 근데 내가 와이프 생년월일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리고 양우민이는 부모의 덕이 있는 사주예요. 엄마, 아빠 사랑을 받고 약간 부모한테 좀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장모의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야. 이 설명 이해가가 가끔 이 자식에 대한 집착이 강한 엄마, 아버지들은 내 아들이 내 거, 내 딸이 내 거라고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큰 우산이야. 절대 안 나. 지금 MZ세대 애들 무섭습니다. 현실적이고 상당히 개인주의가 발달했고 이상이 뛰어나게 딱 머릿속에 정립이 되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거를 옛날 고려적 시대 유교사상, 도교사상으로 장유유서 해가면서 권리주장을 하시면 큰일 나요. 아들, 딸도 다 이혼당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딸이랑 아들이랑 자기네가 추구하는 패션 스타일, 패밀리, 이 모든 인테리어 디자인을 그 설정하게 해야지. 장모가 들어가서 살 거야. 그리고 좀 괜찮은 집에 딸 자식 시집 보냈다고, 처갓집 좀 잘 사는 데 아들 보냈다고 그거 함부로 숟가락 꽂으려고 하지 마. 그 양아치야. 아, 난 정말 싫어. 일방적인 한 사람의 희생은 결혼 생활이 아니야. 나만 희생을 해? 아니면 남편만 희생을 해? 같이 희생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결혼 생활이니까, 싫은 건 싫다, 불쾌하다를 대신 필터링을 잘해서 부드럽게 잘 전달을 하고, 이걸 무당의 뜻으로 해석을 한다면 뭐 인연부에서 조금 멀어지거나 내 방에 내 이 언더그라운드 안에 출입이 약간은 좀 자제될 수 있는 부적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막 질르고 이런 게 아니야. 옛날에 우리 신도 중에도 시어머니가 너무 괴롭혀서 부적 써줘서 시어머니랑 매일 오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와. 그러니까 이혼 안 하고 잘 살아. 이거는 나쁜 부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충분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힘내시고, 우리 딸 가진 부모들, 아들 가진 부모들 결혼생활 간섭하지 마세요. 시대가 오는 시대인데 그걸 간섭을 해. 그러니까 그냥 잘 살게 자 응원해주고 힘들 때 조언 정도 해주는 매너 꼭 필요합니다. 속 시원하셨나요 꽃님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